경주 지진 후 처음으로 전국에서 지진 대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6.8 규모의 강진을 가상한 대비 훈련이 철거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선 좋은 아이디어로 비용을 아끼면서 꼭 필요한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세혜 기자입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대형 지진에 5층 아파트 한 동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6.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아파트 단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강진 이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는 등 2차 재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지진 발생 보고를 받은 지휘본부가 긴급히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화재라든지 가스관 같은 게 붕괴가 돼서 그게 또 다른 2차 재난, 화재가 더 확대된다든지 뭐 이런 예방책은. 이번 훈련은 건물 붕괴와 화재 등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훈련은 매몰 사고, 화재 사고 등 훈련 상황만 부여하고 각 기관의 지휘부가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하고 필요한 대응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주관한 훈련에는 군, 경찰, 소방관과 시민 등 3,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진 경보가 울리자 학생과 직장인 모두 머리를 가리고 책상 밑으로 재빨리 대피합니다.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 시군구에서 지진 대비 훈련이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TV조선 조세혜입니다.